안녕하세요. 백조입니다. 이 아이를 기억하시나요? 얼마 전에 올린 아이, 너는 누구니? 하면서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. 네, 바로 그 아이입니다. 꽃이 예뻐서 개인 취미가인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네, 입양을 한 아이인데, 잎이 좀 타고 상태가 뭐 크게 좋지를 않아서 꽃이 피우는 데까지 시일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, 작년에 분양받아서 올해 꽃을 제가 봅니다. 둥그스름한 화형에 화색도 좋고, 네, 생각보다 꽃이 괜찮네요. 보크리아나 다이애나 웬질과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? 동그스름한 화형과 살짝은 날렵해 보이는 아이. 네. 여러분들은 어떤 꽃이 더 예뻐 보이실까 궁금합니다. 느낌이 다른 아이들이라 다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. 내년에는 두 송이씩 한번 피워보도록 할게요. 보고 또 보고, 네, 지겨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, 피어있는 아이들 안 보고 가시면 또 서운하실 수도 있으실까 싶어서 한번 찍어봅니다. 이 아이는 뒤에 두 송이 보이시죠? 함께 피우면 더 풍성하고 굉장히 좋을 텐데, 세 송이가 질 때쯤 두 송이가 다시 피울 것 같습니다. 워크리아나 꽃 피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한두 화분 키워보시고 환경이 맞으면 다시 구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저번에 살릴 수 있을까요? 하면서 한번 올린 적 있던 아이인데요. 여기 보시면 뭔가 보이시나요? 여기 보이시죠? 네, 살려고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다. 제대로 자라서 꽃까지 보는 날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, 그래도 살아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